이건 이제 보니까 1979년도 12월 1일에 발행한 겁니다. 강수현 씨 어렸을 때 시절이네요. 강수현 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? 영화 배우죠.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학생과학을 저희 아버지가 매달 사주셨었어요. 이게 어린 초중학생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이걸 봤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잡지입니다. 왜냐? 일본 책을 많이 베껴서 그래요. 아이고, 이걸 여기서 보게 되네요. 저도 초등학교 내내 이 학생과학을 봤습니다. 옛날 교실 모습입니다. 이건 이제 옛날 복덕방의 모습입니다. 옛날에 이렇게 복덕방에서 도장도 파줬나 봅니다. 안에 보시면 담배도 팔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선거 벽보. 이번에도 못 바꾸면 10년 다시 더 못 산다.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. 구관이 명관이다. 못 살겠다. 갈아보자. 새 사람 뽑아 새 살림 하자.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기붕 씨 선거 벽보입니다. 이건 이제 윤보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입후보했을 때 선거 벽보인가 봅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. 그 유명한 김두한 주먹이었죠. 신민당 소속이었군요. 이건 이제 민주당 신익희 부통령 후보자 장면씨. 나라 위한 80평생 합심하여 또 모시자 대통령 이승만 후보. 이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씨 그리고 김대중 씨입니다.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민주공화당 김영삼 씨 김대중 씨입니다. 이건 뭐냐, 단일 야당 밀어줘 일당 독재 막아내자 라고 했습니다. 내일은 있다, 그날까지 용기를.